네, 안녕하세요. 매일매일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통계 함께 살펴보는 시간, 취업 와글와글의 이지연입니다. 이 두 분은요, 직장인이 만약에 회사에서 진급이 계속 누락이 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글쎄요. 직장이니까요. 네. 뭐 우리 같은 프리랜서야 뭐 능력에 따라서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건데, 직장인이라면은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맞아요. 그것도 뭐 누구한테 찍혔나?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렇죠. 일단 진급이 계속 안 되면 좀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. 예. 오늘 이와 관련된 조사 해오셨나 봐요. 네, 맞습니다.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요, 인사 담당자 216명을 대상으로 승진과 이 진급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.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는 원인은 뭘까요? 직장인 여러분들, 오늘 조사 결과 잘 들어보셔야 되겠는데요. 그 결과 지금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. 네, 먼저 회사가 규정한 승진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는 직장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. 10명 중에 3명 꼴인 29.6%가 인사 담당자가 이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는 직장인의 가장 큰 공통점으로 주어진 일만 처리한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. 이어서 본인의 성과를 부각하지 못한다라거나 실무자로서는 뛰어나지만 관리자의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. 상사와의 관계 등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다 두 분 MC가 지적을 해주셨죠. 또 지나치게 승진에 집착한다라는 점이 진급에서의 누락 원인으로 꼽혔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진급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? 인사 담당자의 절반은 업무 외에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 없다라고 답을 했지만요. 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. 인터넷이나 외부 강의 및 이 진급 대상자 교육 이수 등을 해야 한다. 혹은 어학점수 취득이나 자사 진급 시험 통과, 또 외국어 회화, 이 테스트 등 진급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꼽은 기업도 적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업무 성과 외에도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많기 때문일까요? 이 진급률도 높지가 않았는데요. 작년 진급 대상자 가운데 평균 몇 퍼센트가 실제로 진급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. 질문에는 10% 미만이라는 응답이 20.4%로 가장 많았고요. 10% 이상에서 20% 미만 정도 진급을 했다. 혹은 20에서 30% 정도, 30% 이상 40% 미만이라는 대답도 적지가 않았습니다. 이렇게 기업 10곳 가운데 무려 7곳이 진급 대상자가 실제로 진급을 하는 확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렇다면요, 이러한 진급 제도의 문제점은 없을까요? 진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봤습니다. 진급제도 문제점으로는요, 진급 대상 선정이나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의견이 59.7%로 인사 담당자 10명 가운데 6명은 자사의 진급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. 이어서 진급 자체를 잘 시켜주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. 승진 연한이 길다. 또 진급을 해도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. 진급 시험이나 승진 규정이 어렵고 까다롭다 등의 응답도 나왔습니다. 네, 오늘은 어쩌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진급과 승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고속 승진은 많은 직장인들의 바람이겠죠. 하지만 무엇보다 직장인 스스로가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을 때가 이 기회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취업 와글와글의 이지연이었습니다.